개장 전 알고 넘어갈 뉴스로는 이제 나스닥 백 지수 리밸런싱이 매년 12월마다 원래 정기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이거 관한 이야기 한번 하고 방금 말씀드린 시그네랑 시그나랑 휴메나 이거 합병 철회됐다는 소식이랑 그리고 오늘 또 메이시스 제가 이제 백화점 기업들 좀 많이 그 관심 이 있는데 여기 메이시스가 이제 규모 아니, 규모가 아니라 58억 달러 규모로 이 매각 절차가 현재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국내에서 이 기업 많이 투자하는 기업 중에 이제 동남아의 아마존이라 불리는 시그룹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티커 S. e 이거 좀 많이 하락하는데 왜 하락하냐 좀 모르시는 분들 많아서 그 가장 큰 이유는 오늘 틱톡에서 이제 그 시에서 갖고 있는 쇼피의 경쟁사인 인도네시아의 그토코피디아라고 있어요. 그거에 그걸 인수하면서 이제 틱톡이 동남아 온라인 쇼핑 사업에 진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그룹 하락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야후 파이낸스 선정 올해 기업이 공개됐는데. 이거는 한번 이따 추측하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올해 기업 항상 매년 발표하는데 진짜 이거 볼만하거든요. 한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일단 첫 번째는 나스닥 백 리밸런싱 소식입니다. 이것도 S&P 500이랑 마찬가지로 12월 18일 날 이제 리밸런싱이 시작되는데 편입되는 기업으로는 CDW. 이거는 이제 교육기관이나 공공기관, 뭐 정부.

코카콜라 유로퍼시픽 파트너스 이거는 유럽 지역이랑 중동 지역에서 코카콜라의 보틀링 사업을 하는 파트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병, 캔 유통사업을 하는 파트너고요 그리고 또 데이터 베이스 기업인 이제 몽고디비랑 이제 데이터 보안이랑 함께 볼수 있는 데브세코옵스라 해야 될까요? 이게 갑자기 한국말로 떠오르지가 않는데 스플렁크 이런 기업도 오늘 나스닥 백지수에 편입됐습니다 그리고 퇴출된 기업으로는 이베이 온라인 테크놀로지, 루시드, 줌, 그리고 인페이지 에너지 그리고 중국의 징동닷컴까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하락하는 기업들은 오늘 소폭 주가 하락하는 모습 보여 주지 않을까 싶고요. 프리마켓에서 이미 몇몇 종목들은 하락하고 있더라고요. 나스닥 백지수에 이게 기술주만 있다 뭐 그렇게 많이들 오해하시고 계시는데 아까 앞서 봤듯이 코카콜라 뭐 유로 그 퍼시픽 파트너스 그런 기업도 이제 유통 기업도 막 편입되고 하잖아요. 나스닥 100의 이 산업 섹터별 구성 비중을 보면은 이제 테크놀로지가 거의 한60% 수준으로 가장 많긴 하지만 그 외에 이제 이런 임의 소비자 섹터, 뭐 필수 소비재, 필수 소비재라 하면은 이제 몬스터 베버리지 같은 기업이 뭐 펩시코나 그런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나스닥 100에 편입되고 있고요. 그 외에 헬스케어 기업들 중에도 좀 약간 기술과 관련된 헬스케어 기업들이 많이 편입돼 있고 뭐 에너지 기업 중에는 뭐 베이커유즈 같은 기업도 여기 나스닥 백에 편입돼 있습니다 구성 섹터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S&P 500은 이제 분기별로 보통 정기적으로 이제 리밸런싱을 하잖아요 근데 나스닥 백은 보통 항상 여기 보시면은 12월, 디셈버, 이 12월 달에 이렇게 매년 12월 달에 정기적으로 이 리밸런싱을 합니다 그 외에 뭐한 개씩 이렇게 리밸런싱하는 경우에는 이좀한 개씩 퇴출되는 경우는 그한개 기업이 조금 문제가 큰 경우겠죠 아니면 뭐 인수합병이 됐다거나 그런 케이스인데 이제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는 매년 12월에 보통은 리밸런싱 한다는 거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나스닥 100 지수에 편입되면은 주가가 과연 얼마나 기대되냐 상승이 이거에 대한 통계 자료도 있습니다 나스닥 100에 처음 이제 편입된다 발표되고 이제 편입 시점까지 주가가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하지만 이후로 이제 계속 갖고 있으면 조금 안 좋은 모습도 보여주는데 보통 약 90일 그러니까 나스닥 100 편입 된다고 발표하고부터 약 90일까지는 주가 퍼포먼스가 괜찮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는 약간 조, 조정을 받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네요. 이런 재밌는 통계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아까 장전에 이제 말씀드린 시그나랑 휴베나 이제 합병 철회가 주말간 나왔는데. 이제 양사에서 가격이랑 기타 재무 조건에 합의가 좀 불발되면서 이거 합병 이제 철회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합병을 이제 철회하고 시그나는 원래 인수하려던 금액을 이제 다 자사주 매입에 쏜다고 해요. 그래서 약 100억 달러 규모 자사주 매입 발표했고요. 그리고 또 시그나에서는 이제 휴메나처럼 큰 기업이 아니라 약간 우리 기업 전략에 맞게 좀더 조그만한 이제 보험사들을 뭐 인수하겠다. 그런 인수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주 가치 재고를 위해 약간 수익성이 저조한 자산들도 매각을 추진한다고 해요. 그래서 시그나 오늘 개장 전에 이렇게 약14% 주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휴메나랑 합병한다 이후로 이제 주가 많이 하락했었는데 오히려 현재 그때보다도 주가가 더 높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다음 이제 메이시스입니다. 이것도 오늘 메인 이벤트 중 하나인데 메이시스가 이제 58억 달러 규모로 인수 제안을 받았습니다. 인수 주체는 이제 부동산 전문 투자회사인 아크하우스 매니지먼트랑 이 브라이게이드 캐피탈 이두개 투자 파트너사에서 메이시스를 인수하고 싶다라고 이제 12월 초부터 논의를 중이라고 해요. 이제 주당 21달러로 인수를 제안했고 현재 어제 종가 금요일 지난 금요일 종가는 17.39달러입니다. 그래서 약 프리미엄이 현재 한25% 정도 붙어 있고요. 이게 인수가 과연 화병이 될 인수가 될지 그걸 지켜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이 인수합병에 관한 이야기에 이제 많은 IB들의 의견을 냈는데. 여기가 이제 메이시스 뉴욕에 있는 헤럴드 스퀘어점입니다. 여기가 진짜 그 메이시스를 상징하고 거의 미국 백화점을 상징하는 그 거리에 있는 메이시스 사진인데 이 헤럴드 스퀘어점만 해도 부동산 가치가 약 30억 달러 정도 한다고 해요, 300억 달러. 그러니까 이 헤럴드 스퀘어점을 필두로 한 메이시스가 보유한 부동산 가치만 60억 달러에서 85억 달러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메이시스의 시가총액이 한 50억 달러대거든요. 그니까 러 이제 얘네가 갖고 있는 부동산만 다 갖다 팔아도 그 기업 같이 이제 청산하고도 남는다 그런 논리인 겁니다. 그리고 얘네가 이제 메시스 좀 인수 추진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이번에 2월에 기존 CEO가 이제 은퇴를 하고 새로 CEO를 교체한다요. 그러니까 CEO 교체 시기 약간 격동의 시기에 이런 인수 의사를 밝힌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인수 주체가 부동산 전문 회사다 보니까 좀 말들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메이시스를 인수해서 메이시스 사업을 키운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메이시스가 갖고 있는 부동산 다 팔아먹고 그냥 이제 사업 철수하는 거 아니냐, 그런 논란도 있어서, 이 메이시스 하면은, 이 땡스 기빙데이에 뉴욕에서 이제 메이시스 퍼레이드를 매년 개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혹시 역사속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냐, 그런 우려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살면서 한번꼭 가보고 싶은 행사인데,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메이시스 주가 현재 개장 전에 어한 22달러로 한이 정도까지 가지 않았나요? 20몇 퍼센트 오르는 거 아까 확인하고 있었 확인했습니다. 근데 메이시스 장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주가 엄청 많이 하락했죠. 이다 가장 큰 이유는 아마존의 등장으로 이제 온라인 쇼핑에 백화점이 많이 밀리면서 이렇게 주가 하락한 모습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또 2020년에는 메이시스도 원래 S&P 500 기업이었는데 2020년에는 S&P 500에서 퇴출당하는 불명예도 기록했었죠. 그리고 이제 메이시스 같은 메이시스가 인수된다 하니까 이제 이 미국 주식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다른 백화점 기업들도 오늘 프리마켓에서 주가가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노드스트롬 같은 경우도 이제 소폭 주가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콜스 역시 주가 소폭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약간 일각에선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메이시스가 이제 부동산 개발 전문 회사에 인수되는 거니까 만약에 인수가 완료되면은 이 메시스 본연의 사업이 좀 악화될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반사이익으로 다른 뭐 백화점 기업들이 좀더잘될 수도 있다. 뭐 그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약간 뭐 살아남을 애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온라인에 좀 집어 삼켜지지 않을까 싶고요. 미국에 이제 가장 잘 나가는 백화점 기업은 역시 이겁니다. 뭐 이제 사업이 잘 나가기도 하고 이 주가가 잘 나가는 기업은 딜라즈라고 이게 미국의 좀 남부 지역이랑 그러니까 텍사스랑 플로리다 지역에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현재 텍사스랑 플로리다 지역 하면은 가장 특징적인 게 뭡니까? 이제 인구가 다 글로 이주하고 있,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인구가 계속 이 지역으로 이동하는데, 이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딜라드 이런 백화점은 이제 돈도 잘 벌고 돈 버는 족족 이렇게 다 자사주매입에 써서 현재 보유 주식수가 가파르게 감소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딜라드 주가 이렇게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 소식은 이제 틱톡이 인도네시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이 토코피디아를 인수한다는 소식입니다. 그니까 틱톡이 이제 온라인 쇼핑에 원래 얘네가 틱톡샵이라고 다른 국가에서는 하는데 인도네시아에서는 규제를 받아가지고 이걸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토코피디아라는 인도네시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을 인수해서 틱톡샵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 틱톡샵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보통 요새 뭐 인스타나 뭐 틱톡 그런 SNS에서 이렇게 물품 구매하는 라이브 커머스가 되게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데 이래서이 틱톡샵 서비스 이거 이제 토코피디아 통해서 그 인도네시아에서 진행한다 하고요. 그래서 이 불똥은 이 동남아 현재 1위 이커머스 플랫폼인 쇼피한테 튀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2022년에 동남아시아 그 이커머스 점유율 보시면 쇼피가 47.9%도 1위였고. 그리고 이제 라자다 이거 베트남에 있는 전자상거래 기업인데 이게 2위였고 그다음 토코피디아가 3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틱톡이 해성같이 등장해서 점유율을 소폭 상승시키고 있었는데 우측에 보시다시피 이제 틱톡이 2021년에 급 등장해서 2022년에 이렇게 급성장하고 있는데 현재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토코피디아랑 틱톡 샵이 합병된다 해서 현재 쇼피가 상당히 주가 두려워하면서 이 C 리미티드 이거 또 투자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 주가 현재 장 전에 10%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약간 틱톡이 뭐 한다 하면은 사실 다 두렵죠. 전 세계 최대 SNS 플랫폼이니까요. 그다음 이제 이거 오늘 핵심인데 야후 파이낸스 올해 기업이 오늘 발표됐습니다. 이제 어제 야후 파이낸스 인스타그램에 올라와서 이거 내일 발표하겠다 했었는데 보시면 이제 2012년에는 객, 13년엔 디즈니, 14년엔 언더아머. 15년에 페이스북, 16년에 엔비디아, 아마존, 스퀘어, 타겟, 줌, 마이크로소프트, 코스트코 다그 해를 상징했던 이 기업들이 야후 파이낸스 올해 의 기업에 선정됐었는데 2023년 거, 방금 한시간 전에 공개됐어요. 2023년에는 노보노디스크가 선정됐습니다. 노보노디, 저는 솔직히 오늘 이거 소식 봤을 때 엔비디아가 되지 않을까? 엔비디아가 두번 하는 거 아니냐? 2016년에 이어서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노보노디스크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노보노디스크 선정 이후로 이 티디코엔에서 이야기한 걸로는 노보노디스크는 이전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체중감량 약품 시장을 만들어낸 공로를 인정받아야 한다라고 평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상당히 일리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야후파이낸스에서 분석한 걸로는 노보노디스크를 선정한 이유는 노보노디스크가 올해에서만 미국에서만 매출이 45% 증가했고 올해 이익성장 가이던스가 연초에는 13에서 1 9를 제시했는데 이거를 이제 현재는 32에서 38% 증가할 거다 이렇게 성장을 엄청나게 높이면서 기대감이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젠핑 매출도 이렇게 가파르게 상장, 성장하고 있고요 또 위고비도 출시 이후로 엄청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일라일릴리의 마운자로 역시 가파른 성장 보여주고 있고요 노보노 디스크 CEO는 그리고 비만 치료제 시장이 이제 막 걸음마를 뗀 단계라고 평가하면서 여전히 시장 성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이야기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비만 치료제 하면 GLP-1인데 GLP-1 진화의 역사를 보시면은 이제 2005년에 이 바이에타라고 이거를 이제 최초의 GLP-1 치료제입니다. 그러니까 일라이 릴리에서 만든 거고 그다음 2010년에 이제 노보노디스크에서 빅토자라는 GLP-1 이제 당뇨병 치료제를 만드는데 이게 체중 감량에 효과가 좀 있다 보니까 2014년에 샥센다 이걸로 이제 그 출시가 돼요. 근데 좀 이건 효능이 떨어져서 이후에 많이 좀 연구 개발이 이루어졌는데 그다음 출시된 이오젠픽이 GLP-1 당뇨병 치료제가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죠. 그래서 이게 2021년에 이렇게 위고비로 재출시되었고요. 그러면서 2023년에는 FDA에서 현재 위고비랑 뭐삭샌다 이제 그오젠픽 마운자로 다 이제 공급이 부족한 약품으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GLP-1 뜨거운 모습 보여줬고요. 그래서 결국 야후 파이낸스 올해 기업 선정 이게 되면은 결국 주식엔 뭐가 중요하냐? 수익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기 선정된 기업들이 그 다음에 수익률이 어땠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인데 이제 2013년에서 18년까지의 자료예요. 13년에 디즈니 선정되고, 그 다음에 24.9% 상승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S&P 500은 11.4% 상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 디즈니는 선정된 이후에 그 S&P 500보다 탁월한 성과를 보인 거죠. 언더아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장 대비 더 아웃퍼포먼스 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북도 시장 대비 더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 이듬에도. 해 엔비디아, 아마존, 모두 마찬가지였고 유일하게 그 2013년에서 2018년 사이에는 이 스퀘어만 그 다음에의 성과가 S&P500보다 뒤처진 기업으로 기록되고 있는데 이런 자료를 보면 노본도 디스크가 내년에도 S&P500을 아웃퍼포할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오늘 월요일이니까 이제 지난주 시장 주도했던 섹터 한번 보면은 어 약간 특징적인 건 없는데 에너지가 많이 하락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주에는 유가가 한번 65불 수준까지도 거의 하락했었죠 그런 영향이 있어서 지난 한주 동안은 에너지가 약간 특징적 섹터였습니다 지난 한주 동안 좀 특징적이었던 기업 수익률 괜찮았던 기업 보면 은 지난주에 이런 프로토인 갬블 그 질레트 기업같이 삼각시킨다면서 하락했던 거 있고요 그리고 또 이쪽 보시면 여행 섹터가 상당히 가겠습니다. 특히 크루즈 관련 기업들이 이제 유가가 하락하는데 여행 수요는 강하니까 크루즈 기업들이 정말 강한 모습 보여줬고 또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주택건설업체들 주가도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에너지 기업 주가가 많이 하락했던 모습 보여줬고요. 좀 재밌는 건 여기 이 유틸리티 기업 중에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그룹 이 원자력 발전소 운영하는 기업인데 이런 것도 약간 유가 하락하면은 이런 친환경 에너지 기업도 좀 하락하는 모습이 있어요. 왜냐면 유가가 하락하면은 이제 에너지 발전 기업들은 아니 그냥 저렴하게 화석 에너지 쓰면 되는데 모더러 이제 원자력에 투자하냐 그런 좀 니즈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원자력 발전 업체도 유가 하락에 따라 소폭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지난 주에 한번 이야기해드렸는데 이번 주 체크해볼 만한 기업 실적 발표 기업은 오늘 장 끝나고 오라클 있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 이제 어도비 장 끝나고 있습니다. 또 목요일 날에 코스트코, 레나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요일 날에 바든 레스토랑까지 이 정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요 실적 발표 기업 아까 설명드렸고요. 52주 신고가 경신 기업 다섯 개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보잉이랑 푸킹 홀딩스 같은 약간 여행과 관련된 기업들이 나왔고 또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최근에 사이버 보안 기업은 최근 한달 내내 계속 52주 신고가 경신 기업에 포착되는데 오늘도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리스타 넥트웍스랑 페덱스 이런 기업도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시죠. 이제 보잉이 52주 신고가 경신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에어버스에 원래 밀렸는데 최근에 에어버스를 다시 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이 약간 아랍 복장 입고 계신 여기 두바이 에어쇼 지난 11월에 열렸었거든요. 두바이 에어쇼에서 보잉이 에어버스를 압승했습니다 수주 대결에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나오는데 보잉이 지난 두바이 에어쇼에서 수주 잔고가 약한3 2리언 달러 정도 수주했고 에어버스 같은 경우에는 한6리언 달러 정도밖에 수주하지 못했어요 왜 이렇게 수주 잔고에서 차이 나냐 새로 주문하는 거에서 그 가장 큰 이유는 에어버스에 약간 하자가 있습니다 이제 에어버스 엔진 제조 업체가 롤스로이스인데 보시면 롤스로이스에서 이 민간 항공이랑 이 파워 시스템이 다 엔진 사업부거든요 롤스로이스 그러니까 롤스로이스 자동차는 독일의 BMW 산하 기업이고 영국에 있는 롤스로이스는 항공 엔진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항공 시장에서 가장 큰 손이 현재 중동 기업들이에요 에미레이트 항공이랑 뭐그 리야드 항공 그런 사우디나 아랍에서 운영하는 그 항공사들이 항공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항공기 주문 정말 많이 하는데 에미레이트 항공에서 공개적으로 밝혔었죠 두바이 에어쇼 기간에 롤스레이스 엔진에 현재 이 내구성 하자가 있다. 이거 해결될 때까지 우리는 에어버스에 A350 구매하지 않겠다. 라고 발표하면서 실제로 두바이 에어쇼 기간에 에어버스는 상당히 그 저조한 모습 보여주었고, 이제 보잉이 많이 팔리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피리타님, 에어버스는 기업 이름이에요 하셨는데, 에어버스는 유럽에 상장돼 있는 이제 보잉이랑 사실상 시장, 독점체제적, 과점체제 두 기업이 항공기 시장, 항공기 제조 시장 이제 지배하고 있습니다. 뭐 틱톡에 투자하려면 뭘사용해요 하셨는데 중국의 바이트댄스는 비상장 기업입니다. 옛날에 2018년 그때부터 엄청 투자하고 싶었는데 비상장 기업이라 사실상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또 항공 시장이 이제 성장이 무궁무진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인도 시장입니다. 인도에서 현재 2023년에 인도라는 국가에서 갖고 있는 항공기가 647대인데 이제 2030년까지 1,500대로 증가할 예정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인도도 이제 경제 발전이 과거 중국 사례처럼 이제 중산층 소득이 올라갈수록 여행에 대한 니즈가 커지다 보니까 항공기가 더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도에서 항공기 수요 그 주문 증가 기대되고 있고요. 그래서 보잉 최근에 고연 한진한 3~4개월 만에 52주 신고가 경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잉하면은 항상 따라오는 기업들이 세트로 두개 있죠. 첫 번째 트랜스다임 그룹이고. 이거 위원님 이 하도 많이 말씀하셔서 다들 아실 겁니다. 특별 배당 하고도 다시 52주 신고가 사상 최고가 경신했고요. 트랜스타임 외에도 이제 보잉의 영원한 파트너 제너럴 일렉트릭입니다. G의 그러니까 에어버스에서는 롤스로이스의 엔진 외주를 맡기지만 보잉은 제너럴 일렉트릭 G의 항공기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도 e 52주 신고가 부근에서 계속 머물고 있고요. 그다음 나온 기업은 부킹홀딩스인데. 부킹 홀딩스 하면 미국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여행 예약 플랫폼인 부킹닷컴과 여기 프라이스라인닷컴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 기업 52주 신고가 나오는 이유는 역시 온라인 여행 예약 플랫폼에도 이제 앞으로 생산형 AI가 더 발전하고 더 많이 이제 보편화 될 거다라는 기대감도 일단 반영돼 있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갈수록 이제 이런 숙박 예약, 뭐 항공기 예약, 이제 교통편, 뭐 여권 갱신 이런 거를 다 이제 부킹 홀딩스나 뭐 익스피디아에 있는 그 플랫폼 생성량 AI를 통해 이런 게다 가능할 거라는 기대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런 온라인 여행 예약 업체들이 이제 기존에 있는 민간 그 여행사들을 다 집어 삼키겠죠. 그런 게 있고, 이제 2024년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2024년에는 파리올림픽이 열리지 않습니까? 현재 파리 올림픽 기간에 이 호텔 가격이 뭐 84만 원에서 217만 원으로 올랐다 이렇게 하는데 결국 이런 호텔 예약 플랫폼들은 다 수수료 떼기 장사를 하기 때문에 호텔 가격이 상승할수록 얘네도 수수료가 커져서 수익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결국 파리 올림픽이 열리는 2024년 여름에 이 기업들 수익 증가 기대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또한번 이제 올해 이제 타임지 올해 인물이었던 테일러 스위프트의 에라스투어가 내년에도 개최됩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또 호텔 수요 증가 증 호텔 수요랑 여행 수요 증가할 수 있고요. 에라스 토어때 이렇게 호텔 가격 1박에 무슨 1,150달러 할 정도로 이 테일러 스위프트가 공연하는 데마다 호텔 가격 치솟는 모습 보여졌습니다. 이 호텔 가격 상승에 따라 수혜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부킹홀딩스 사상 최고가 경신했습니다. 이때 그 실적 발표 때만 해도 그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우리 조금 아쉬울 수 있다 했는데 그거 다 이겨내는 모습입니다. 스피디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다음 에 이제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나왔는데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나온 거에 이제 야후 파이낸스에서 어제 나온 자료가 있어요. 이거 MIT의 어떤 이제 교수님께서 컴퓨터공학과 교수님께서 조사한 자료라는데 이게 2023년 9월까지 자료라 해요. 그러니까 2023년 9월까지 랜섬웨어가 그러니까 랜섬웨어 이거 당해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막 이거 당하면은 파일을 다 잠기고 이제 비트코인 요구하죠. 근데 그 보내면은 이제 어차피 잠겨서 이제 당한 거고. 랜섬웨어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현재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아직 1년 다 되지도 않았는데 이만큼 이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이버 보안에 대한 관심도 커지는데 사이버 보안 시장이 연평균 8.09%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생성형 AI 시대에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이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생성형 AI 때문에 사이버 보안 기술도 발전하지만 랜섬웨어 공격, 해킹 기술도 더 쉽게 더 강하게 발전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생성형 AI로 해킹하는 거랑 생성형 AI로 보안하는 거랑 두 개의 대결인데, 그래서 이 보안 시장도 상당히 커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스라엘 전쟁 보면은 사이버 전쟁도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지난 7월에 SEC에서 이제 기업들이 사이버 보안 수준을 높이라고 해서 이 사이버 공격 발생 4일 이내에 앞으로 SEC에 다 보고해라라고 규정 이 예, 새로 신설해가지고 앞으로 사이버 보안에 대한 니즈는 계속해서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로알토 네트워크 사상 최고가 경신했고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홀딩스 역시 52주 신고가 경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기업이 내년에 S&P500에 편입될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이번 4분기에 처음으로 분기역자 이어냈죠 값기준. 그러니까 이제 작년 우버처럼 이것도 내년 한 4분기에는 S&P500 편입 기대할 수 있지 않나 싶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나온 기업은 아리스타 네트워크인데 아리스타 네트워크는 이런 네트워크 서버 그 스위치 라우터 뭐 트랜시스터 이런 서버 관련 제품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AI 데이터 센터 붐이 불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투자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PC하고 서버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인터넷이랑 연결해 주는 스위치가 필요하고 라우터가 필요한데 이 분야에서 현재 아리스타 네트웍스가 상당한 강점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 투자 증가에 따라 이 스위치 라우터 수요도 증가하면서 아리스타 네트웍스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리스타 네트웍스 매출 비중 보시면 이렇게 전체 매출의 약 3분의 2 이게 여기 데이터 센터하고 클라우드 네트워크에서 발생하고 있어요 현재 이두 분야 투자가 엄청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수에 입을 수 있는 구조고요 그리고 이제 이 라우터 스위치 시장에서 대표적 강자였던 시스코의 점유율을 현재 아리스타 네트웍스가 가파르게 빼앗아오고 있습니다. 약간 이유가 있는데 이제 시스코는 좀 올드한 기업이다 보니까 약간 자체 그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 막 일원화돼 있고 하는데 아리스타는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아마존 그런 데서 원하는 대로 이제 이거를 다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아리스타가 최근에 점유율 계속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타 네트웍스 이렇게 사상 최고가 경신하고 있고요. 또그 짝꿍 기업 중 하나로 버티브홀딩스라고 이거는 예전에 한번 8월쯤에 이야기해 드렸는데 이제 ai 데이터 센터의 냉각 그 쿨러 관련 생산한 업체인데 이것도 ai 데이터 센터 수요 증가로 52주 신고가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52주 신고가 마지막 기업은 페덱스입니다 페덱스가 52주 신고가 나온 거 진짜 놀라운데 그냥 작년 10월까지만 해도 얘네 주가 진짜 막 바닥 지하까지 막 가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 4월에 제시했던 이 비용 통제 계획이 현재 순항하고 있습니다. 결국 올해 이제 메가 트렌드 중 하나는 효율성의 한 해였는데 비용 통제가 결국 주가 상승으로 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페덱스도 비용 통제 성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난 여름에 이 UPS의 팀스터스라고 하죠. 이 미국의 화물 노동자 노조 조합 이 팀스터스 정말 어찌 보면 악명 높다 할수 있는데 이 팀스터스에서 UPS 파업을 이제 주도하고 그 이후로 파업 기간 동안 u p s 배송 물량을 막히던 사람들이 다 이제 페덱스로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사익 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난 금요일에는 여기도 독일의 그 배송 그 배송 기업이죠 DHL에서도 파업에 돌입한다 해서 반사익이 이 현재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옐로, l l y e 트럭 이거 있죠? 이 LTL Less Than Truckload 해서 여기 그러니 국내 이제 택배 같은 그런 기업인데 이 화물운송업계 3인 이 옐로가 지난 여름에 얘네도 파산하면서 현재 반사 이익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옐로 이렇게 100년 된 기업인데 여기도 파업에 이기지 못해서 파산했죠. 이게 이, 2021년 미국의 LTL, 그러니까 그 트럭, 배송 시장 점유율인데 페덱스가 1위였고 2위, 올드 도미니언 프라이드 라인 3위, 옐로였는데 옐로 점유율을 뭐 이렇게 다 1위, 2위, 뭐 4위 업체들이 나눠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페덱스 52주 신고가 경신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아직은 그 사상 최고가는 조금 남았고요. 오늘 새로 투자의견 빠르게 업데이트 이렇게 해드리면은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의견하 나왔어요. 투자의견 탑픽으로 목표주가 700달러, 상승 여력 48% 제시하고 있는데 이제 내년에 이 블랙웰이라고 RTX 5000 시리즈라고 합니다. 현재 4000, 4080뭐 그런 시리즈 나오는데 RTX 5000 시리즈 나오면서 하드웨어 제품, 로드맵 이게 주기가 가속화되고 있고 그리고 또 생성형 AI 시 여전히 이 AI 시대가 초기 단계라고요. 해 그러면서 엔비디아가 앞으로도 확실한 리더 자리에 있을 거라 합니다. 실제로 현재 AMD가 좀더 좋은 성능 냈지만 H200 곧 출시될 예정이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밸류에이션이 5년 평균 내 가장 최저치라고 합니다. 이게 약간 성장 둔화가 이제 반영되고 있는 건데 결국 2025년에도 강력한 성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자기들은 이 엔비디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본다고 한, 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엔비디아에서 나온 소식 중에는 이제 세 번째 파운드리 파트너 찾고 있다 하죠. 그러니까 TSMC랑 삼성 이외의 파운드리 파트너 찾는 건데 인텔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투자 의견 나온 기업은 나이키입니다. 나이키 이거 투자 의견 업데이트 되면서 오늘 소폭 상승하고 있는데 시티에서는 재고 감소, 프로모션 감소, DTC 판매 증가로 이제 마진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 파리올림픽이 있어서 약간 기대된다고도 하고요. 그래서 현재 주가 수준은 위험대비 보상이 매력적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이제 스냅. 최근에 스냅이랑 핀터레스트 같은 SNS 광고 업체들이 주가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얘네 회사에서 자꾸 투자를 많이 해서 이익 추정치가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다 해요. 그리고 지난 몇달 동안 또 아마존이랑 이제 계약을 맺는다던가 변화가 나타나면서 스냅에 이제 다른 뭐 메타나 그런 플랫폼들과 광고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투자 의견 상향 조정하는 모습입니다. 상승 여력은 47%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 투자 의견 업데이트 하는 기업은 베스트바이입니다. 베스트바이에서는 2024년이 획기적인 해는 아니지만 현재 투자자들의 컨센서스가 너무 보수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팬데믹 당시에 이제 전자제품 많이 구매했지 않습니까? 그 전자제품 교체 주기가 3에서 5년 사이라고 해서 이제 2020년에 구매한 사람들이 3에서 5년 사이인 현재 4년 차에 절반 들면서 이제 전자제품 교체 주기가 시작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스트바이 이제 투자 의견 중립에서 매수 상향 조정했고요. 오늘까지 사면 배당 받는 기업 이렇게 세개 있는데 이거는 한번 각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징적인 건 램리서치나 뭐 NXP 다 특징적이네요. <목소리>